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네. 저희 팀 윤호 형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윤호 형이 이제 핸드폰 이제 숫자 5번 버튼 누르면서 하는 그 모바일 게임에 꽂힌 거예요. 속히 말하면 꽂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바꾸게 됐는데 그 모바일 게임을 하던 핸드폰을 가지고 일본까지 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나는 이 모바일 게임을 진짜 전국 100등까지 올리겠다. 나 윤호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계속 스케줄하는 동안 계속 누르면서 계속 한 거예요. 배터리를 한 번도 안 갈고 한 6일, 7일 동안 계속 한 거예요. 한 게임을 죽지도 않고 계속 자면서도 계속. 그한 게임이 몇만 점이 몇십만 점이었죠? 네. 등수가 이렇게 다 있는데 110등까지 올라갔어요. 올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하고 왔는데 윤호 형이 갔다 왔는데 잠깐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핸드폰이 폴더가 이렇게 탁 덮여져 있는 거예요. 게임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장했어. 야, 그거 너였어? 아, 잠깐 들어. 잠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윤호 형이 딱 이제 촬영을 끝내고 왔는데 덮여져 있는 거예요. 야!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흥분하면 이제 광주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자식이야? 그러니 뭐 척추를 접어물란 게 야! 몰랐네. 또 전라도에 또 이제 또 열정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열정. 야! 팍! 오! 네킥을 했죠, 네킥. 네킥만 했는데. 네. 네.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게 다. 무슨 게. 자기 그 마음을 이해를 했더니. 제가요. 그래가지고. 저 무슨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나면서 지금. 아니, 근데 결론이 있어, 지금. 응? 큰일 났다. 네. 어쨌든, 이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윤호 형이 촬영하는데 제가 그냥 물을 마시려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팔꿈치로 툭 했는데 툭툭툭툭 얼굴에 보면 이게 저는 메이저 연주로 쓰신 거 아니었구나.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나 이러다 진짜 척추가 접힐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얘기를 해야겠다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윤호 형이 들어오면은 윤호 형 사실 내가 그거를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보고 하는 얘기가 어떤 자식이야! 척추 접어버린 척추 접어버린 진짜 여기서 내가 말하면 척추 접히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 욕을 이제 야 그래 어떻게 이러면 뭐 아 저는 지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게임보다는 창민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야, 아, 네, 괜찮습니다. 야,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소중하다고 하죠. 그때는 그때였으면 척추 진짜 접혔어요.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태까지 웃어.